안녕하세요. 2PM의 준케이입니다. 네, 오늘 저의 24번째 생일을 또 이렇게 축하를 해주시려고 또 이렇게 예쁘게 꾸며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요새는 저는 그 뮤지컬 이퀄이라는 작품을 하게 되어서 지금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또 이렇게 예쁘게 해피 버스데이를 꾸며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한번 저기 메시지를 또 보내주셨더라고요. 우리 또 하티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메시지를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네요. 와우. 하이. 이건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인테리어 효과, 집에 꽃이 없으신 분들 이렇게 인테리어 효과를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죠? 이렇게. 아이, 금방 쓰러지네요. 하지만 다시 일어나죠. 자, 네. 아무튼, 네. 지금, V라이브, 지금 생일 축하한다고 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 보이고, 잘 보이고요. 자. 바로 여기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이 편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짠. 슛. 네. 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오빠의 장점. 첫 번째, 다정함. 두 번째, 태평양 같은 어깨. 다정함부터. 다정함. 태평양 같은 어깨. 환하게 맞아는 웃음. 하하하. 달달한 목소리. 달달. 엄청 재밌음. 후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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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애교가 많음. 애교가 맞나요, 제가? 애교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몇개좀더 볼게요. 자, 짠. 우리 민준이의 생일을 함께 할수 있어 행복해. 너와 함께하는 두 번째 생일이네요. 반말을 했다가 높임말을 하는 스타일. 네, 앞으로 너와 많은 생일을 함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요. 민준이 음악은 항상 위로고 힐링이고 행복이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가장 또 기분 좋은 또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의 생일을 또 이렇게 함께 또 지금 V라이브로 시청해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볼게요. 다시 짠, 짜잔. 미리 생일 축하합니다. 진짜 생일엔 뭐할 거예요? 뭐할 생각이에요? 하셨는데, 저는 이제 오늘은 이제 생일 하루 전날입니다, 사실. 오늘은 요 뒤로 이제 제가 이제 우네어라는 작품을 지금 이제 또 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 공연을 지금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일은 하루 종일 뮤지컬 연습이 있습니다. 네, 사실 어머니 댁에 좀 가고 싶었는데 내일은 하루 종일 뮤지컬 연습이 잡혀 있습니다. 뭐 어제도 하루 종일 했고요. 내일도 하루 종일 하고요. 모레도 하루 종일 하고요. 그 다음날도 하루 종일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양이 좀 많아요, 진짜로. 자, 그리고 또
와우. If you are 영어예요. 오랜만에 영어. If you are given a chance to travel on your birthday, where would you like to go and with whom would you want to spend that day? 당연히 저는 of course I want to go to Switzerland. 스위스 가고 싶어요. 스위스 진짜 가고 싶죠. With who? Of course with my members. 스위스 멤버들. 네. 아주 정답이죠. 사실 진짜 가고 싶은 스위스. 네, 너무 가보고 싶고요. 제 생일. Given a chance to travel on your birthday. 생일에 스위스. 혹시 스위스는 지금 춥나요? 혹시 스위스에 계신 분들 지금 바로 답장해 주세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네, 가고 싶네요. 어우, 각종 언어들이 많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네, 깜짝. 자, 우리 사랑둥이 민준 오빠 생일 너무 축하하고 태어나줘서 고마워요. 항상 오빠 목소리로 삶의 원동력을 얻고 힘을 얻어요. 늘 응원할게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노래해주기. 약속. 우리는 언제나 민준 편. Love you. 이 글씨체 엄청 많이 긴 글씨체인데. 네. 글씨체라는 게 이제, 이 어떤, 네. 이런 약간 글씨 스타일, 글 스타일. Love you. Love you. 네, 좋습니다. 언제나 민준 편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스위스가 서울보다 더 춥다고 하셔서 birthday에는 스위스를 가진 않겠습니다. 네, 여름쯤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뜻할 때 가고 싶어요. 네, 언제나 민준 편 감사하고요. 네, 저도 그대의 편을 하겠습니다. Always on your side. 네. 많은 편지를 보내주셔서 한 번에 좀 꺼내가지고 다다닥 열어보면서 읽어봐야겠다. 네, 그죠? 자, 민준 오빠 생일 완전 축하해요. 민준이 오빠 다정 오빠 최고 최고. 이번 한 해 행복한 민준이의 해가 되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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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예요? 열심히 할게요? 자, 다음. 오빠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15살이 된 소녀입니다. 거짓말! 은 아니고 15살? 진짜죠? 일단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어떻게 노래를 그렇게 잘 작곡하고 작사하는지 그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바쁜 스케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건강하고 행복하고 부자 되세요. Love you. 부자 되세요 하니까 갑자기 쿤이가 보고 싶네요. 쿤이는 항상 부자 되세요를 외쳤어요. 이 15살이 된 소녀도 부자 되세요를 외쳤어요. 작사 작곡하는 거는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했던 것 같고요. 계속 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꾸준히 계속 해야 되는데 저는 요새 좀 못하고 있었습니다. 뮤지컬 준비하느라 못하고 있었네요. 네, 지금 하티 분들께서 좀 오빠 나 16살이에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모든 인도 팬에게 나마스테를 할 수 있나요? 네, 나마스테.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일본어도 조금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본어. Hi, 니온니 이루 미나상. 마 삼위 데스요네. Hi, 미나상 겐키 니 이테 쿠다사이. 보쿠 노 탄조비. 파티 제가 그때 탄조비 이마 이쇼니 브이라이브 미테 쿠다사테 혼토니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미나산 메차메차 아이타이 데스. 하야쿠 콘서트 혼토니 야리타이 나. 하이, 콘서트 데 아이타이 데스. 미나산 오초토 겐키 니 이테 쿠다사이. 사무이 데스. 한국가 모토 사무이 데스. 타분. 하이, 아시테마스. 태국어도 하세요. 태국어도 하세요. 하이, 사디카. 폼스 준케이카. 사디카. 커쿤카. 해피 바스데이 커쿤카.
푸릉리 온자마이떡 푸릉리 스노우 자마이떡 내일은 눈이 안 올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그쵸, 태국에서는 눈을 볼 수가 없죠. 아, 네, 그렇군요. 'Tomorrow is my mom's birthday as well.' 'Wow! Tomorrow is your mom's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r mom. 어머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어머니. 화이팅!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자, 또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살 소녀. 화이팅입니다. 중학교 2학년이죠. 화이팅! 자, 2PM에 없어서 안 되는 민준 오빠 생일 축하해요. 항상 파티 먼저 생각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오빠의 생일을 같이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앞으로 더 오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021년도 너무 수고했고 2022년은 더 좋은 일과 행복한 날들만 보냈으면 좋겠어요.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네. 생일을 또 이렇게 같이 보낼 수 있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 저도 감사합니다. Chinese, please. Okay. 你好,我是 2PM 的 Jun K. 민준. 我二十.我. 아, 제가 말하기도 이제 부끄러울. 我二十八岁. 没有. 我二十岁 谢谢 我是大学生 谢谢 자, 네 계속해 보도록 하죠. 자, 또 영어로 오셨어요. 네, 영어로 보내주셨는데, Happy birthday. Wishing you great health, wealth, and happiness. Congrats on your upcoming musical. And may you have lots of fun on stage. Oh, thank you. You too. Wishing you great health, wealth, and happiness. 네, 뮤지컬, 업커밍 뮤지컬. 뮤지컬 진짜,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퀄, 저기, 극장 유니플렉스에서 만나요. 자. 조카 보는 기분이라고 누가 하시네요. 네. 제가 그렇게 어려워 보이나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얘기입니다. 네. 조카입니다, 저는. 당신의 영원한 조카, 민준. 또 영어예요. 영어로 많이 모여주셨어요. 김민준. My sweet 민준. 김다중. Happy birthday. Wish you lovely B-day. Stay healthy and happy as always. Don't think too much. Don't think too much. Love you. Oh, don't think too much. I like that. I like that. Don't think too much. 여러분도 don't think too much.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지만 뮤지컬을 할 땐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네. Thank you so much. Love you too. 자, 다음 거 한번 보죠. 오빠 생일 진짜 진짜 축하해요. 요즘에 오네오의 뮤지컬에 아돌라 찍느라 바쁘게 보내고 있을 텐데 여기저기서 하티랑 만날 수 있는 기회 만들어줘서 고맙고 또 좋은 모습들 보여줘서 고마워요. 생일날 뮤지컬 연습 있다고 했는데 꼭 누구보다 행복한 생일 보냈으면 좋겠어요. 사랑해 곱하기 9억!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제 여러분들을 이렇게 대면으로 보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대면으로 보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대면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을 계속 찾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온웨어도 하게 되었고, 또 유일하게 또 공연이, 그때만 해도 공연이 되는 게, 작년만 해도 공연이 되는 게 아무래도 뮤지컬이었어요. 뮤지컬.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정말 오랜만에 뮤지컬을 하는데 좀 두려움도 있긴 하지만 뮤지컬을 해서 좀 이제 팬 여러분들을 대면으로 만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또 이제는 또 요새는 또 이제 콘서트도 어떻게 보면 좀 되는 분위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대면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요소들을 찾다 보니까 네, 이렇게 뮤지컬도 하게 됐고 온웨어도 하게 되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화이팅! 빨리 만나요. 또 영어예요. 오빠, happy birthday. I want to tell you that my birthday is same as yours. Wow, same birthday. Wow, happy birthday. I'll be in 20 on... I'll be in 20 on this Friday. I wish you read my message and say happy birthday for me.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You, you, you. Happy birthday to you. You, you. 네, 그렇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와우. 짜잔잔아. 우와. 와우! 마술! 후아! 와우! 보셨죠? 제가 이 정도입니다. 후아! 안 빠진다, 봐봐. 후아! 와, 잘하죠? 역시. 마술사 부장스. 사랑하는 민준, 생일 온 마음으로 축하합니다. 올해도 당신의 생일을 축하해 줄 수 있어 기쁩니다. 생일 축하를 할 때마다 당신이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고 행복을 주었는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내 곁에 와줘서 노래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영원히 민준이 편할 테니 끝까지 노래해 주세요.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아, 감사합니다. 큰 힘을 주고 행복을... 네, 그쵸.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많은 힘과 사랑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자, 멀리서 오빠를 응원하는 팬이에요. 어느 정도 멀리 계시는 거죠? 이전까지는 한국에 가서 눈앞에서 응원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갈 수 없어서 너무 슬퍼요. 온웨어도 이퀄도 응원하러 가고 싶어요. 오빠 힘내세요. 화이팅. 오세요. 빨리 오세요. 우리 만나. 고마워요. 자, 또 볼게요. 아, 네. 아, 음속으로 보는 중이에요 하셨네요. 음속어. 아, 그럼 제가 살짝 음속으로 하는 보시는 분을 위해서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역시 민준이 최고. 생일이라고 또 라방 해줘서 고맙고 항상 우리 하트들이 응원하고 있으니까 활동 열심히 해줘. 그리고 사랑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죠. 아직 어리니까. I really want to hear This is not a song. 라이브로 노래를 불러주세요. This is not a song. This is my own. 아름답고 예쁜 멜로디 위에 세상의 모든 멋진 말을 다 빌려봐도 난 정말 표현이 안 돼. 나를 채워줘. This is not a song. This is my heart. 뚜껑, 뚜껑. Can you feel my heartbeat? 뚜, 뚜. 옥태경, 어디 갔어? 네. 자, 다음. 김다정 씨 메인 보컬답게 목소리 너무 좋아. 평생 그 목소리 유지해줘. 비타민을 많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다음.
애인과 다른 이성과 셋이 함께 식사 중 식사 자리에서 다른 이성의 게임잎을 떼어줘도 된다 vs 안 된다. 안 된다. 절친이 애인 새우가죽이, 애인이 절친 새우가죽이. 오빠의 선택 매우 궁금해요. 절친이 애인 새우가죽이? 절친이 애인 새우? 절친의 애인? 무슨 소리야 이게? 절친이 애인의 새우를 까준다고? 내 절친이 내 애인의 새우를 까주기 그거랑 내 애인이 절친 새우 까주기 뭔 소리예요? 자 그리고 자 다음 자 민준 오빠 너무너무 생일 축하해. 오빠 태어나셔서 너무 고마워. 늘 좋은 노래 불러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데 오빠 보면 힘이 나요. 너무너무 고맙고 생일 축하해요. 중학교 올라간다고요? 순간 제가 믿기지 않아서 다시 한번 봤거든요. 그럼 지금 중학교 올라가면은 초등학생인데 정말 바르게 행복하게 즐겁게 자라났어요. 우리나라 어린이 최고. 다음 우리 말랑이 민준 오빠 목소리도 말투도 행동도 모두 말랑하고 귀엽다는 거 알아? 태어나줘서 정말 정말 고마워.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그대도 태어나서 너무너무 제가 감사합니다. 네, 저희 또 이렇게 인연이 돼서 저희가 이렇게 또 서로 네, 힘을 주고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오빠 생일 축하해. 첫 번째 뮤지컬 이퀄 연습은 어땠나요? 첫 번째 뮤지컬 이퀄 연습은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양이 엄청나다. 거의 제가 예전에 잭 더 리퍼랑 삼총사를 합친 양보다 많아요. 대사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2인 극이다 보니까 양이 엄청납니다. 이 동선과 양 그리고 어떤 이런 비즈니스라고 해야 되죠. 이게 약간 뭔가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서 뭔가 하는 거. 네. 양이 엄청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볼게요. 요새 이래저래 바쁘고 하니까 스트레스 쌓이는 일도 있을 텐데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다면 계속 지금 쌓아보고 있어요. 계속 쌓아놨다가 계속 스트레스 쌓아서 쌓아두세요. 계속 쌓아놓다가 뭐 그냥 한번 시원하게 그냥 산에 올라가서 한번 하면 되죠. 산에 올라가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쌓아두세요. 산에 올라가서 소리 한번 크게 지르면 됩니다. 야호를 외치세요. 야호. 자, 댓글 좀 볼게요. 이게 안 될까? 전 중3인데 주변 사람들이 많이 놀래요. 네? 중3인데 주변 사람들이 뭘 놀란다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놀라시는 거죠? 중3인데 뭐 저를 좋아해서 놀라는 건지 아니면은 뭐 무슨 상황인 거죠? 은서야 초등학교 졸업 축하해! 라고 해달라고 하셔서 은서야 초등학교 졸업 너무 축하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어린이가 되자! 화이팅! 청소년이 되자! 화이팅! 덴버 티셔츠가 가지고 싶어요. 네, 덴버 티셔츠 귀엽죠? 네. 템버예요. 템버. 민준 오빠 생일 처음 있습니다. 영원히 28입니다. 사랑해. 네. 감사합니다. 태어나줘서 감사합니다. 오빠 저는 이제 20살이에요. 여기 20살 맞네요. 0살? 0살도 계시네요. 빨리 태어나세요. 오네어 보려고 서울 도착. 이따방. 네, 오네어 보러 오셨구나. 네, 이따 봐요. 수진, 저도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데 입덕했어요. 진짜요?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데 입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구나. 빠르네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올라가는데 2PM의 팬이 된다는 일단 아주 2PM에 대한 그 마음을 아주 좋은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사람들. 네. 전 이제 중2예요. 네. 중2군요. 네. 중학교 생활 잘해서 고등학교까지 화이팅!
마할 키타. 마할 키타. 필리핀에서 마할 키타. 전 마흔인데 입덕했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아유. 만수건강하십시오. Please come to Japan. 어, 기다이, 매자 기다이. Hi from Taiwan. 오빠, 국이 모집 언제 하냐고. 엄청 말씀이 많으시네요. 네, 국이 모집 언제 하죠? 아, 저 아직,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JYP2에서 공식적으로 알려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PM 종신보험. 네. 아, 네. 42살은 어째, 42살도 만수건강하시고, 50대도 만수건강하시고, 10대부터 영원히 만수건강하세요? Please say 아쿠상 가문디. 어,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올려주셔서 Come to Beijing! Beijing! I want to go to Beijing! 어, 내일 일정이야. 내일 일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진짜 뭐 하루 종일 그냥 뮤지컬 연습입니다. 연습인데 약간 무대에서도 하고 뭐 왔다 갔다 해요. 지금 뭐 연습실에서도 하고 무대에서도 한 적 있고 뭐 되게 많이 합니다. 네. 전 39살 유나 팬이에요. 네, 힘내세요. 파이팅. 아,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이 또. 네, 대표님이 갑자기 인사해 주셔가지고. 여기 맨 유리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네, 유리로 되어 있어서 인사드렸습니다. 네, 전 이제 6학년 올라가요 하시는데, 사실인가요? 자. 이번에 하는 뮤지컬은 어떻게 하게 된 건지 궁금해요. 예전 SNL에서도 느꼈지만 연기에도 소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 일단 뮤지컬은 어떻게 하게 됐냐면 이번에 하는 뮤지컬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 여러분들을 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을 찾다 보니까 찾다 정말 아, 뮤지컬이 공연을 하는구나. 뮤지컬을 꼭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알아보다가 또 이제 좋은 작품을 또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하게 되었고요. 오네어도 마찬가지고요. 네. 어, SNL에서도 느꼈지만 연기에 소질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근데 뮤지컬에서 하는 이 연기도 뭐 연기지만 뭐 잘, 전 다 잘 해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진짜 그리고 그 상황에 놓여진 상황 파악을 좀 최대한 빨리 하려고 이 왜냐면 연기를 하려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그냥 내 제 인생 살아온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왔고 약간 이런 어떤 이미지일까에 대해서 좀 빨리 그걸 캐치하는 데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네. 뭐 연기도 그렇고 뮤지컬도 그렇고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해내야죠. 잘. 뮤지컬 연습 중 무릎 조심. 네, 무릎 조심해야 됩니다. 와우, 또 아주 긴 또 영어가 나왔습니다. Happy birthday. I discovered 2PM last year, and you will always be my comfort singer. Oh, I love what you do, the style that you have, and your gentle and beautiful personality. Oh, 감사합니다. Personality. 네, 너무 고맙습니다. Thank you so much. You really give me hope for doing what I love, and I'm grateful for knowing you. I love you. I'm grateful for knowing you too. I'm very, very happy to get this letter. Thank you so much. 자, 다음은 덴버가 준 생일 선물도 있나요? 어, 덴버는 존재만으로 선물이죠. 대구쟁이 댕댕이 덴버. 전 요새 이렇게 부릅니다. 개구쟁이 댕댕 댄버. 빈준 오빠, 저도 소울푸드가 떡볶이인데 집에서 만들어 먹을 때 맛있게 만드는 방법 있을까요? 오빠만의 비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이버에서요. 떡볶이 레시피 치면 나옵니다. 웬만하면 다 맛있습니다.
그걸로 하시고, 국물 떡볶이 좋아하시면 국물 떡볶이 치시고, 약간 꾸덕한 거 좋아하시면 꾸덕한 거 치시고, 웬만하면 제가 알기로는 뭐 고추장, 설탕, 솔직히 파는 있어야 돼요. 파는 좀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파는 있고, 파, 고추장, 설탕, 그리고 물, 간장도 조금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뭐 떡이랑 오뎅. 네. 그럼 그것만 있으면 있어도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네. 자, 다음도 한번 볼까요? 하하. 김다정, 링디제 등 다수 별명을 보유하고 있는데 요즘 많이 바쁘던데 쉴 땐 푹 쉬고 있지? 꼭 푹 쉬고 잘 자야 해. 좋은 목소리로 노래해줘서 고맙고 우리한테 와줘서 고마워. 작년에 세운 목표들 중 이런 거나 못 이뤄서 아쉬운 거 있을까? 콘서트 못한 거. 콘서트 못한 게 너무 아쉽다. 대면 콘서트. 그게 제일 내 아쉽고 올해는 꼭 할 거예요. 제발. 하늘에 빌어보아요. 자, 뮤지컬 준비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브이라이브까지 준비하는 오빠 정말, 뭐 제가 준비한 건가요? 다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예쁘게 꾸며주신 거죠. 네. 민준 오빠 생일 축하해요. 그리고 고마워. 저도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네. 그리고 Happy Birthday, 준케이. I hope you have a great day on your special day. I love you. Thank you. I love you too. I hope you have a great day too. 자, Love from Italy. Italy. 네. 많은 메시지를 개구쟁이 댕댕이 댄버. 네. From India, Russia. 저 3일 휴가인데 오늘 개 탄 거지. 거기까지밖에 못 읽었어 지금. 얼굴이 샤프해졌어. 다이어트 좀 그래요? 일단 하루에 한 끼 지금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예전 투피엠 활동에 비해 조금 살이 올라와서 다시 또 네. 무대에 서야 하니까 관리를 또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관리 네. Love from Hong Kong. 최고 한 번만 해주세요. 최고. 대구 스마일 떡볶이 언제 팔아요? 하시는데 투자자를 지금 급하게 찾고 있습니다. 각종 떡과 오뎅을 이제 계속 지원해 주실 분들 찾고 있고요. 네, 고추장까지 예, 저기 지원해 주실 투자자를 고추장 투자자, 떡 투자자, 오뎅 투자자 찾고 있습니다. 설탕은 제가 살게요. 네, 투자자 하시면 저기 원금 회수까지 한 10년 걸릴 것 같긴 한데요. 파이팅. 네. 네. 가은이 안녕 해줘요. 가은이 안녕. Love from Egypt. 이집트. 이집트. 네, 그렇습니다. 오빠 생일 축하드려요. 그런데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두꺼운 삼겹살이 좋아요? 얇은 대패 삼겹살이 좋아요? 하셨는데 전 바로 두꺼운 삼겹살이죠. 전 두꺼운 걸 좋아합니다. 두꺼운 삼겹살이. 대패 삼겹살도 매력이 있지만 전 두꺼운 삼겹살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씹히는 감도 좋고 사실 예전에는 삼겹살을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삼겹살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오겹살 껍데기 붙어있는 거 두툼한 거 통삼겹 너무너무 맛있어. 오빠 붕어빵 머리부터 먹어요 꼬리부터 먹어요 하셨는데 저는 여러 각도로 먹습니다. 붕어빵 그냥 맛있으니까 어디부터 먹는 그런 거는 솔직히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입에 넣었어요. 그냥 이렇게 봉투에 이렇게 있으면 그냥 이게 나와 있는 쪽부터 그냥 먹어도 아마 머리부터 먹은 것 같긴 한데 꼬리 쪽이 좀 바삭해서 맛있죠. 뮤지컬 대사량이 엄청날 텐데 대사 외우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생일 축하해요 푸오빠 하셨는데
아, 사실 제가 지금 오늘도 이거 뭔가 입고 오셨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또 어떤 또그 여기 그 대본 중에 또한 부분인데 제가 외우지 못한 부분을 이렇게 계속 외우면서 왔습니다. 네. 피곤하다. 오늘 별일 없었어? 피곤하다. 오늘 별일 없었어? 대사 하나 제가 미리 공개했습니다. 옛날에 이 병원에 나랑 엄청 닮은 사람이 있었는데, 까지 공개했습니다. 아, 이퀄 한 장면에 하나 공개를 했습니다. 멋대로 기대하고 실망하니까 그렇지. 네, 여기까지. 네, 지금 외워야 되는 겁니다. 네, 외워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네, 다음 또 보게 볼게요. 지금 계속 지금 차에서 외우면서 왔습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사랑하는 민준 오빠 생일 축하해요. 우리한테 와줘서 너무 고맙고 노래해줘서 고마워요. 오빠가 하는 일다잘 됐으면 좋겠는데 올해 특별히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빨리 만나요. 우리가 만나서 행복한 시간, 다 같이 노래하는 그 시간. 제가 예를 들어 뭐 배럴맨을 부를 때 노매를 와. 싶은 노래를 할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노래 부를 수 있는. 또 영어예요. 어우, 세계 각국, 네, 각국에서 영어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Happy birthday, honey. Little curious, what are your personal and professional desire from 2022? There is any music you didn't release you could show for us a little? 있어요.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그런 네, 노래가 하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떡하다가 조금의 곡을 네, 릴리즈 하지 않은 곡을 살짝 네, 들려드리고요. 묵혀둔 노래. 김다정 생일 너무너무 축하해요. 지금까지 생일 보내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생일날이 있나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생일날은 이제 예전에도 많았는데 뭐 팬분이 진짜 미역국도 끓여서 이렇게 주시고 하셨던 그런 기억들도 많은데 가장 최근에는 작년이죠. 작년이죠. 어머니께서 제가 그때 작년에 녹음을 했나 아무튼 뭘 아무튼 했었어요. 그냥 뭐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 작년이군. 작년 아닌데 아 재작년에 맞아 녹음을 하고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뭐 This Is Not a Song이랑 일본 앨범 녹음을 하고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전역하고 얼마 안 돼서였는데 어머니께서 진짜 음식을 정성 들여서 저한테 싸가지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근데 뭐 사실 네, 그때 너무 감동을 했죠. 네. 근데 내일은, 아, 제가 진짜 아침부터 일이라서, 그러니까 일이라기보단 연습이 있어서, 네, 그렇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어머니의 큰 사랑을 느꼈던, 너무너무 또 왜, 고맙기도 하지만 뭔가 죄송스러운 마음, 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메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어예요. Happy birthday, 민준이. May your birthday filled with lots of joy. I am happy and grateful that you are spending your special day with us. Let's enjoy it together. Yeah, enjoy. Enjoy. Thank you. 네, 이제 편지가 사실 몇개안 남았는데요. 자, 또다시 틈새 마술. 이래도 안 나와요. 자,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죠? 지금까지 멤버들에게 받았던 선물 중 가장 인상 깊은 것은 무엇인가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아, 오빠 덴버 한율 누가 가르쳐 준 거야? 충청도 사투리 쓰던데. 그러게요. 덴버는 네, 덴버가 왜 충청도 사투리 쓰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덴버는 저기 원래 영국에서 왔다고 전 들었는데 영국이 아닌가 봐요. 아니에요. 덴버예요. 밥을 많이 먹어요. 축하해요. 요즘 기분 어때요? 행복해요? 민주씨가 행복하면 우리들도 말할 것도 없어요. 올 한해도 많이 많이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화이팅 하세요. 늘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 오늘은 제가 사랑을 드릴게요. 늘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 오늘은 제가 사랑을 드릴게요. 뭔가 한 소절의 가사 같았습니다. 늘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 오늘은 제가 사랑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도 드릴게요. 받았으니 다시 슝 또 다시 슝 다시 슝. 네. 생일 축하합니다. 몸도 마음도 아프지 말고 언제나 노래해줘요. 고마워 민준아. 고맙다. 네. 다음이요. 영화예요. 준케이 오빠, I wish you the happiest birthday ever. I wish you to be more happy this year. Be healthy, eat a lot, do what you like. We love it to the moon and back. Love it to the moon and back. 사랑해. 사랑해. 나도 사랑해. Too. Love it to the moon and love it to the moon and back. 수많은 사 수많은 love it to the moon and back. 자, 존재만으로도 소중한 민준이의 생일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생일 전날 14일에 민준이를 볼 수 있어서 행복해. 우리에게 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고마워. 민준아 생일 너무너무 축하해. 네, 저를 좋아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좀 잠깐 메시지를 좀 볼게요. 거의 래퍼신데요. 래퍼, I'm a rapper, rapper. 계속 뭘 랩. 랩 싸죠. 네. 크릴랩. 래퍼. 래퍼. 민준 오빠. 마린 베이비처럼 등 안고. 오빠. 오빠. 작. 어? 중. 중국어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중국어 노래 아는데 한 개. 뭐였지 그거?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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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happy birthday, Ming. Can't wait to see you on VLive and celebrate your special day with you. Thank you. Thank you. With you. Thank you. 자, 마지막. 과연 어떤 얘기가 적혀있을지. 짠. 오, 생일 축하해요. 15일이 제 알바 첫 월급날이라서 더 설레요. 와, 축하합니다. 첫 알바 월급날. 그리고 오빠만이 덴버와 눈빛 구별법이 궁금해요. 아, 그냥 딱 보면 알아요. 눈빛에서, 눈빛이랑 그 행동에서 그냥 느껴집니다. 눈빛은, 네, 덴버와 눈빛에 그냥 그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5일이 내일 그 제 그 알바를 해서 첫 월급날인데, 아, 꼭, 네, 그 회사에서 돈을 꼭 잘 지급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너무너무 축하하고 본인이 일을 해서 처음으로 이제 월급을, 돈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뿌듯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순간을 항상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뭔가 이렇게 얻는 것에 대해서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편지를 읽어보았습니다. 네.
춥지 않아요? 괜찮아요? 네. 춥죠? 추워, 추워. 아이고, 또 뭘 또 이런 걸 또 해주셨어요. 아, 야, 이 공부에서 또, 이게, 야, 이게 또, 이런 걸 또 해주셨습니다. 참, 또, 야, 이 댄버랑 여기 또 그게 있네요. 판케이가 있네요. 판케이 또 댄버 또 있으니 해피 준케이 데이 해주셨는데, 사진 안 찍어야지. 야. 야, 너무 예쁜데? 아,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보십시오. 케이크를 근데 이걸 이렇게 쏟, 옆으로 이렇게 쏟으면 보여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서 이거 한번 이렇게 너무 예쁘게 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로.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같이 풀어볼게요. 아, 네. Happy birthday to me. Happy birthday to me. To me. To me. 감사합니다. 하티 여러분, I love you. 마법으로 보겠습니다. 다 잘 되라. 건강해라. 하티 I love you. 감사합니다. 아, 오늘 또. 네. To me. To me.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이제 생일 기념 또 브이 라이브를 하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또 챙겨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우리 또 하티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브이 라이브 통해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 만날 수 있었네요. 진짜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늘 이제 건강하시고요. 네, 건강하세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져가시고 2022년 우리 또 행복한 나날이 되어보자고요 여러분. 네, 저는 또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또 좋은 컨텐츠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또 JYP에서도 열심히 찾아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하고요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요. 오늘 생일 기념 또 브이라이브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나. 네. 자, 늘 건강하시고요. 네, 영상으로라도 만나서 반가웠어요. 네, 저도 영상으로라도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지금까지 2PM의 준케이였습니다. Happy birthday to me, to me, to me, to me.